MRI 신경조영술을 함으로 해서 의사도 진단이 이해가 되고 환자도 이해가 되고 보호자까지 잘 알아보게 되는 확실한 진단 방법입니다. 척추관 협착증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검사는 신경조영술입니다. MRI 신경조영술인데 이 그림처럼 머리에서부터 꼬리뼈까지 한 줄기로 연결되어 있는 중추신경, 말초신경이 다 보이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. 허리의 정상신경을 봅시다. 허리의 신경을 한번 보십시오. 하얗게 나무줄기처럼 딱 바로 서 있죠. 오른쪽 왼쪽으로 가지가 나가는데 이 가지가 양쪽 균일하게 나가야 오른쪽 다리, 오른쪽 발, 오른쪽 발가락이 다 괜찮은 겁니다.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으로 막힌 신경을 봅시다. 까맣게 하나, 둘, 셋, 세 군데는 완전히 막혀버렸고 네 번째는 물려가지고 압박을 당해서 아주 가늘어졌죠, 신경이. 신경조영술은 바늘로 찌른다든지 뭐 약을 넣는다든지 이런 침습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냥 MRI에 찍는 것과 똑같습니다. 그런데 신경만 잘 보이도록, 신경만 뚜렷하게 보이도록 하는 MRI죠. 그래서 아주 편하고요, 아무 부담이 없는 검사입니다. 의사에게 MRI 신경조영술을 꼭 해주십시오라고 협착증이 의심스러운 분들은 말씀하시는 게 좋죠.